일손이 귀했던 옛 시절, 출산은 중요한 정책이었다. 색다르잖아요. 네, 과거가 느껴져요. 네? 엄마, 엄마를 못 찾겠어요. 엄마? 안나 씨네는 예전에도 흔치 않았던 팔남매. 언니가 조금도 공부를 도우지 않겠어요. 팔남매 중 막내인 안나 씨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남달랐다. 그런 아빠가 많이 그리우세요? 오래전에 돌아가시면서. 네. 아빠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걸. 돌아줘서 한다 보니까 아빠 생각이. 그래도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마 생각 맨날 매일 아마도 멀리 살지만 고향 가고 엄마가 저 마음속에 계속 매일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팔남매를 키워야 했던 어머니. 여든이 넘은 어머니는 평생 손에서 일을 놓아본 적이 없다. 아유, 연세가 높으신데요. 어머니 일손을 도우려는 안나 씨 부부. 요즘 이맘때엔 포도나무 가지치기가 한창이다. 봄에는 이렇게 엄마가 밭에 나가면 저도 엄마하고 밭에서 나가서 같이 도와주고 싶고. 어머니 혼자 일할 걸 생각하면 늘 마음이 불편했다는 안나 씨.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세 딸도 할머니를 돕겠다고 나섰다. 늦은 김에 다른 일도 돕기로 했다. 이건 좀 크네. 조금만 감자를 심어야 되는데. 그 뭐를 담으시는 거예요? 감자를. 감자를. 우리 친구들이 할머니 밭에서 감자를 심으려고. 오, 심으려고요. 그 다음에 감자가 나면 엄마가 내년까지 감자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봄이 되어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 가장 먼저 심는 작물이 감자다. 부셔줘? 부셔주고 그 다음에 구멍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덮는 거지. 덮는 거 쉬워 보여. 덮는 거 쉬워 보여? 어린 시절 틈날 때마다 어머니를 도왔던 안나 씨. 이젠 세 딸이 그 뒤를 잇는다. 어설프지만 할머니를 돕겠다고 열심인 아이들. 오, 잘하네요. 7, 8월이면 아이들의 마음을 닮은 씨알 굵은 감자들이 주렁주렁 올라오겠지? 어머니는 손녀들이 마냥 기특하기만 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특별 안마 서비스까지 이어진다. 얼마나 시원하시겠어요. 기쁘시고. 할머니와 대화가 잘 통하네요. 비행기장 놀도 바쁘신데 놀도 먼저 잘. 머리핀 하나에 아이들과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모처럼 봄나들이 나섰다. 나 집까지 줘. 엄마가 여기 몰도바에서 제일 큰 교회라서
한 번도